안녕하세요. 나일 티처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줄임말 슬랭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단 이번 시간에 나온 슬랭들은 온라인상에서 좀 더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제 카카오톡 메시지를 한번 보시죠. TBH, I think our new teacher is not very good. IMO, he didn't explain the homework well. IKR, do you need some help with it? Yeah, sure. Can you come over today? NP, I just have to finish milking the cows. What? JK, I can come over whenever. Okay, IG2G. Okay, TTYL. 자, 이제 한번 제 카카오톡 메시지에 나온 슬랭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첫 번째는 TBH입니다. TBH는 To Be Honest에 줄임말로 솔직히 말하면 이라는 뜻이죠. 문장에 앞, 뒤 모두 올 수 있고요. 두 번째는 IMO입니다. IMO는 In My Opinion에 줄임말로 문장에 앞에 자리하고 내 생각에는 이라는 뜻이죠. 세 번째는 IKR입니다. IKR은 I know, right? 에 줄임말로 한국말로 그러니까 그치와 같이 강한 문장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네 번째는 NP입니다. NP는 No Problem에 줄임말로 직역하면 문제없이 의격하면 그래와 같이 상대방에게 긍정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다섯 번째는 JK입니다. JK는 Just Kidding에 줄임말로 한국말로 장난이야 라고 표현될 수 있는 이 단어는 내가 방금 말한 것이 장난으로 말하는 것임을 나타낼 때 씁니다. 실생활보다 사이버상에서 자주 쓰이는 이유는 실생활에서는 장난이라는 것을 어조나 얼굴 표현들을 나타낼 수 있으나 사이버상에서는 그러한 표현들이 제한됨으로 제게라고 써서 장난이었음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GTG입니다. GTG는 got to go에 줄임말로 한국어로 번역하면 나 이제 가야 돼 라는 뜻이 되는데요. 보통 대화를 끝낼 때 많이 쓰이죠. 일곱 번째는 TTYL입니다. TTYL은 talk to you later에 줄임말로 나중에 또 보자 이런 뜻이죠. 대화를 마무리하고 다음을 기약할 때 쓰이는 말이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의 단어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더 자주 쓰이는데요. 줄이지 않은 표현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줄임말은 사이버 공간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별로면 코멘트로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봐요. See ya later. 에이.